안녕하세요. 보론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글링 애들 보여줄 건데, 사막이에요, 사막이. 네, 멍사막인데, 그래서 애들이 부활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여기, 사육장인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안에 되게 많아요. 한 몇백 마리 있는데, 유체 때는 인공 사육을 할 때 먹이를 줄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기를 수도 없고 해서 이쪽에 넣어 놓으면요, 이제 서로 잡아먹고 성장을 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와 크기고 뭐 어떻게 사육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피딩도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우선은 귀뚜라미가 작은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넣어보고 반응이 어떤 사막이 우리 저글링들의 반응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러 갑시다. 자, 사육장 보여주기 앞서 이게 알집이에요. 알집인데 이 친구들이 알을 낳고 온도가 따뜻하면 두세 달 있다가 부활을 하거든요. 우선 조그만 알집이 부활을 했고 이 친구들도 이제 좀 있으면 부활을 할 거예요. 쫙 개봉. 자, 우리 새끼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진짜 조그마죠? 잠깐, 초점이 안 잡혀. 오, 보이죠?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 저글링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 조그만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부화하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서로 잘 있는데 그 이후에 서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와, 여기도 붙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다 사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곤충 하모니 농장에 오시면은 제가 이 친구들 빼서 챙겨 드릴게요. 엄청 많죠? 이 친구들 한번 먹이 반응이나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까 하는데, 진짜 벽도 잘 타네요. 조그만데 벽을 잘 타. 오! 나왔어. 야, 오, 치지도 않았는데 날라갔네. 오, 야, 얘도 나왔어. 야, 오, 느낌이 안 나네요. 손에 올라왔는데. 야, 이 친구들이 나중에 곤충의 왕이죠. 오, 떨어져. 오, 날라갔어. 자, 한번 먹이 반응을 한번 봅시다. 야, 이게 이 친구들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오오, 공격했어. 방금 공격했는데 자기보다 크기 때문에 사냥 실패했네요. 귀엽다. 네, 뭐야, 또 나왔어, 씨. 들어가. 이 친구들은 보통 사마귀들이 가을쯤에 짝짓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산란을 해서 그 알집 상태로 겨울 상태를 동면을 하고요. 동면한 후에 봄쯤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3에서 5월달 사이에 부화를 많이 합니다. 네, 이런 어린 유체 친구들이 나오면요, 이제 작은 곤충들이 잡아먹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네.
진짜 조그만데 확실히 사마귀는 사마귀네요. 오, 줄 달리기. 진짜 말 그대로 저글링처럼 물량이 상당합니다, 이 친구들은. 자, 어딨니? 다 숲처럼 돼 있는 이제 인공 수초에 많이 붙어 있네요. 사냥하는 친구는 아직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비뚜라미가 상당히 크네요. 제가 진짜 조그만 거를 골랐는데도 커. 와, 얘네 진짜 활발하다. 아, 저글링 나갔어. 그래서 사마귀는 이렇게 많이 보하는 이유가 자연에서 이제 적자 생존이라 하죠. 물량전으로 밀고 간다. 이런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저글링 등이 잘 살기를 바라며 우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